제가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 7인이거든요. 이찬원 씨, 김어중 씨, 임영웅 씨, 박영탁, 장호근, 정동원, 김희재까지입니다. 명예훈이 가장 높은 사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명예훈은 다 주고 싶어. 이 사람들 솔직히 평생을 봤을 때 명예훈이 가장 높은 사람 한 분.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봤을 적에 이제 냉정하게 이제 따진다고 보면은 천천히 과일이 파래갖고 빨개져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물을 익어가면서 꾸준히 갈수 있는 것은 이찬원 씨야. 운이 꾸준하게 갈수 있는 거는 이찬원 씨야. 첫째로는 이찬원 씨. 저기 7인을 갖다 보고 이랬을 적에는 다 자기 각자 재력도 있고 자기네 끼들을 다 각자가 살려갖고 하기 때문에 다 이뤘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로 본다면 이찬원 씨야. 응, 최고로 본다면 이찬원 씨. 다 1인들이야. 큰 고생 없이 편안하게 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자기 꿈을 이제 서서 이뤄가는 게 이찬원이라고 봐. 들쑥날쑥 굴곡이 없이 넘어가는 게 이찬원 씨.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뭐 1등, 2등을 갖다 저기 순번을 정하는 게 아니라 다들 좋은데 다들 똑같이 일어나고 뭐이 사람들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뭐전 세계까지 다 펼치고 뭐 바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실속 있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나갈 수 있는 거는 이찬원 씨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매번 이렇게 좀 난감한 주제를 참 난감해. 이게 나고. 근데 죄송합니다. 뭔가를 냉정하게 내가 해줘야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사주에 내가 봤을 적에는 할머니들이 이제 이찬원 씨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또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 그치? 지켜보면 알겠고. 다들 1등이잖아. 다들 잘하고 진짜 너무 잘해. 다 응원 들으라고 같이 다잘 됐으면 좋고. 기왕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 팬클럽이 더잘 됐으면 좋은 곳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각자 다이 소원대로 다 이뤘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는 우리 7인들 힘들내세요. 정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